안녕하세요.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는 휴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크리에이트로 사진을 트레이싱해서 인스타각 라인 드로잉을 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선에 강약을 줘서 멋스럽게 그려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을 대고 그리는 트레이싱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가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컨텐츠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이싱을 해도 되는 사진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나 상업적 사용 및 2차 가공 허가가 공표된 사진뿐이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두 번째, 그림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트레이싱 기법은 사진에서 보이는 대상의 윤곽을 그대로 따오는 기법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백, 수천 장을 그린다고 해도 형태 감각 등의 그림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는 어려워요. 실제 인물화 그리는 방법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따라서 오늘 강좌는 그림 연습이 아니라 재밌는 하나의 놀이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고릅니다. 저는 상업적 이용과 2차 가공이 허가된 사진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려볼게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따라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사진이 아이패드 사진첩에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프로크리에이트를 엽니다.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박스 안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가로 3000픽셀, 세로 3000픽셀을 입력하고 DPI는 300으로 설정할게요. 완료를 누릅니다. 새하얀 캔버스가 생성되었죠? 캔버스의 사방이 한눈에 잘 보이도록 두 손가락을 이용해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상단 메뉴바에 동작 메뉴를 열고 추가 중 사진 삽입하기를 선택합니다. 사진첩 안에 사진을 고르시면 고른 사진이 캔버스 중앙에 불러와졌죠? 아래 자석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확대합니다. 원하는 위치와 사이즈를 찾으셨으면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서 확장합니다. 이제 사진을 옆에 띄워두고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도크 메뉴를 펼쳐서 사진 앱을 프로크리에이트 옆에 띄워둘게요. 트레이싱을 시작해봅시다. 레이어 메뉴를 열고 사진 레이어의 작은 N을 선택해서 레이어 혼합 모드 메뉴를 펼칩니다. 투명도를 50% 정도로 설정할게요. 다시 레이어를 탭하고 레이어를 왼쪽으로 스와이프한 다음 잠금 처리합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아웃라인이라고 할게요. 이제 브러쉬를 선택해야 하죠?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열고 캘리그라피 메뉴 중 맨 아래 있는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한 번 더 탭해서 브러쉬 스튜디오로 들어갈게요. 선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획경로 메뉴 중에 스트림 라인 값을 100%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손떨림으로 인한 선의 지글거림을 보정할 수 있어요. 완료를 누릅니다. 색상은 완전한 검은색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갈색빛을 섞어줄게요. 브러쉬 사이즈는 9% 정도, 투명도는 무조건 100%로 잡습니다. 그리고 얼굴 외곽부터 그리기 시작할게요. 선을 긋기 편하도록 확대하고 회전하면서 그리시면 편해요. 트레이싱을 하실 때 주의점은 외곽을 해당 대상보다 약간 크게 잡고 그리시는 겁니다. 사진이 선보다 삐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사진의 투명도를 없앴을 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외곽선의 바깥쪽에 최대한 붙여서 선을 그려줍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천천히 시간 들여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계속 돌리면서 보여드리면 어지러우니까 여기서부터는 타임랩스로 보여드릴게요. 이목구비는 따로 설명해드릴 거라서 다른 부분만 먼저 그려줄게요. 자, 이목구비를 그리시려면 눈은 크게, 코는 짧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릴 부분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자세히 보세요. 원래 눈의 외곽보다 살짝 크게 그리고 있죠? 위치는 바꾸지 마시고 크기만 바꾸는 거예요.
눈동자도 마찬가지로 사진보다 조금 크게 그려주셔야 귀여운 느낌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위쪽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눈매도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중으로 그려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눈썹은 결 방향에 따라서 그리면서 위치 표시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옅게 그립니다. 그리고 주름 부분도 최대한 힘을 빼고 연하게 그려주세요. 이 방법을 반복해서 다른 쪽 눈도 그려줄게요. 선이 잘 안 그어지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브러쉬의 스트림 라인 값이 최고치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 선을 빠르게 긋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어줘야 원하는 모양의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시간 들여 천천히 그려보시길 바랄게요. 눈을 다 그리셨으면 코를 그릴 차례죠. 코는 짧게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위치는 바꾸지 마시고 아주 미세하게 약간만 위로 올려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입만 그리면 되는데요. 이빨을 그리실 때 모든 윤곽을 다 그리면 약간 무서워 보일 수 있으니까 아래 외곽만 따주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그림자는 미리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다 그리셨으면 레이어 메뉴를 열고 사진 레이어를 잠시 숨김 처리해서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옆에 쌍둥이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줄게요. 아웃라인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채색은 피부, 머리카락, 옷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분류해서 진행할게요. 레이어 메뉴를 열고 사진 레이어를 숨김 처리한 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새 레이어를 터치 드래그해서 아웃라인 레이어 아래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레이어 이름은 피부라고 할게요. 브러쉬는 에어브러쉬 중에 하드에어 브러쉬를 선택하고 색상은 사진에서 보이는 피부색 중 밝은 주색상으로 골라주세요. 브러쉬 사이즈는 30% 정도로 잡으시고 외곽부터 채우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아웃라인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화면을 확대해서 정밀하게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칠하신 다음에 피부색이 이게 적당한지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 메뉴를 열고 다시 사진 레이어를 켜봅니다. 대조해보니 지금은 너무 노랗고 밝은 것 같네요.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마음에 드는 색을 찾아볼게요. 생각보다 어둡게 잡아야 나중에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다시 사진 레이어를 숨김 처리하고 볼게요. 이번에는 너무 어두운 것 같죠? 정말 미세한 차이가 인상을 확 바꾸기 때문에 피부색은 정말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을 찾으셨으면 나머지 다른 부분도 색을 채울게요. 눈동자 색을 채우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베이스만 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먼저 어두운 톤을 외곽에 깔고 중간 톤을 중간에 흐릿하게 바른 다음 제일 밝은 톤을 아래쪽에 살짝만 추가하고 그림자 톤을 추가로 얹어주면 끝입니다. 이만큼만 해도 입체감이 보이죠? 다음은 머리카락 채색입니다.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레이어 이름도 머리카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피부를 칠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마에 닿는 잔머리는 연하게 칠하고 나머지 부분은 색을 꽉 채웁니다. 두 명 이상 그릴 땐 색을 미묘하게 다르게 칠해주셔야 더 보는 재미가 느껴져요. 머리카락을 다 칠했으니 이번에는 옷을 칠할 차례죠. 레이어 메뉴를 열고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레이어는 옷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옷 칠하는 방법도 동일한데요. 색을 꽉 채울 때 팁을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외곽 라인을 다 막은 상태에서
색상을 끌어와서 채우잖아요. 이렇게 채울 때 바로 펜을 액정에서 떼지 마시고 닿아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시면 색이 채워지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요. 색이 삐져나가기 직전의 영역을 찾으신 후에 펜을 떼시면 깔끔하게 색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색을 채울게요. 색을 채우고 보니 머리카락이 가려진 부분이 보이네요. 레이어 순서를 바꿉시다. 쉽게 해결되었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머리카락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최종 마무리라고 할게요. 이제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볼터치, 입술색, 눈썹, 명암 등을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하는 이유는 나중에 피부톤을 수정하거나 보정이 필요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눈썹은 머리카락색에서 추출해 올게요. 결방향에 따라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확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색을 올리는 느낌으로 채색해주세요. 애기들은 웃는 게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이 밝고 맑은 느낌까지 그림으로 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볼터치를 하실 때는 피부색을 추출하신 다음 거기서 채도를 약간 추가하고 색을 붉은빛에 더 가깝게 변경해주시면 자연스러워요. 브러쉬는 에어브러쉬 중에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해주시고 사이즈는 큼직하게, 투명도는 80% 정도로 잡아주시면 칠하기 편합니다. 약간 과한가 싶을 정도로 칠해주셔도 괜찮아요. 부위에 따라서 브러쉬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칠해주세요. 볼터치만 추가해도 훨씬 생기가 있어 보이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아이도 채색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입술 채색입니다. 입술색의 팁을 드리자면 오렌지빛에 가까울수록 어린아이 같아 보이고 와인빛에 가까울수록 어른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사진상에서는 짙은 분홍색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보다 좀 더 오렌지빛에 가깝게 채색을 진행할게요. 경계가 너무 뚜렷하면 어색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채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얇게 그렸는데 저보다 두껍게 채색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기본 채색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완성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명암 표현을 약간만 더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진행할게요. 레이어 메뉴를 열고 사진 레이어를 왼쪽으로 스와이프한 다음 잠금을 해제합니다. 작은 이니셜을 눌러서 투명도를 다시 100%로 만들게요. 사진을 100%로 하고 보시면 그림에 덜 칠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드로잉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습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트레이싱 기법을 이용해서 윤곽선을 사진보다 크게 따줬죠? 선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림에 재미를 더해주시면 더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목구비를 그릴 땐 눈은 실제보다 약간 더 크게 그리고 코는 실제보다 짧게 그리면 더 귀여워 보인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채색은 피부, 머리카락, 옷, 그리고 마무리 메이크업 단계까지 레이어를 분리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쉽고 유용한 프로크리에이트 사용법 자주 소개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예쁜 댓글이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